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흔히 바람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풍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나한테 닥치면 이 남들 인생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만 바람이 불까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비행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무거운 비행기를 띄워주는 것도 바람이고요, 밀어주는 것도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언젠가는 나를 띄워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정도 바람은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겠죠. 제 6월 8일 화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참 바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참 이 자연현상 바람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 뭐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뭐 어떤 세월의 풍파 이런 뭐 안 좋은 뜻도 있지만은 뭐랄까 바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이런 자유를 상징하는 뜻으로도 쓰이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이런 시원한 바람. 네. 바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이렇게 좀 이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굉장한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바람기가 있는 사람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바람하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가요 이 바람처럼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거를 좀 좋아라 해서 바람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는 또 이 바람이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네, 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바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매주 화요일은 훈훈한 데이트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은 웃으며 안녕이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죠. 자 혼성 듀오 소야 앤 선입니다. 여성 멤버인 소야 씨가 그 가수 김종국 씨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죠. 자 보이스메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부음이 전해주는 주파수 소개 네, 들으시고요 푸딩의 Kiss of the Last Paradis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얼마 전 지진으로 폐허가 된 IT에 우리나라 파병 부대인 단비 부대가 전문 의료팀을 운영하면서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IT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 지진의 충격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남아있는 의료시설은 높은 비용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단비 부대가 현지 의료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군의관 7명을 포함한 22명의 전문 의료팀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모두 3,500명의 환자가 부대를 찾았습니다. 단비 부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두세 시간을 걸어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자, 큰 호응에 힘입어서 단비 부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기 진료를 하고 또 야간직 군의관을 대기시켜서 야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비 부대의 그 구호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NGO 단체 구호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단비부대는 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주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처럼 정말 IT의 단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죠. 단비부대뿐 아니라 모든 파병부대 장병들이 임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릭 베넷의 초콜릿 렉스 그리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미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우씨. 어제 한글 검정 시험을 봤어요. 한글 검정 시험은 한국어 능력 시험과 달리 일본에서만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이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준 2급은 합격률이 25%로 좀 어려운 급인데요.
매일 보이스메일을 듣고 외웠던 단어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주 그 장문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였죠.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합격하면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뭐랄까요. 문체라 그래야 되나요? 말투가, 예. 합격을 자신하시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네, 그런 말투라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근데 본인도 뭔가 이 만족하시는, 그래서 왠지 합격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무튼 보이스메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노력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합격하시면은, 네, 다시 한번 사연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은님께서 보내셨네요. 더위에 지쳐있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복장이 좀 허름해 보이는 아저씨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저한테 오시더니, 말없이 그 커다란 봉지로 저를 퍽 치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멈춰 있었죠.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살다 살다 이제는 이상한 아저씨한테 이유 없이 맞다니. 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눈물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서 있으니 제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저씨께서 왜 아가씨 때리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사라졌어요. 광화문역에서 저 때린 아저씨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섭섭합니다. 네. 별일이 다 있네요. 네. 깜짝 놀라셨겠는데. 뭘까요? 네. 실수 아니었을까요? 실수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사고의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 네, 쉽게 말해서 좀 이상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시고, 네.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피해야겠네요. 앞으로는. 네. 피하는 게 상책이네요. 네. 자, 스위스어로우의 사랑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